액체도 200과 함께 6260을 찍었고요. 현재 베테랑 4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향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가 2차 스킬이 좋더라고. 이렇게 2차 스킬로 사냥을 해주는 모습이고. 63대 이지 작품을 가져오십니다. 64레벨 치키니까 갱도 4에서 68까지 합니다. 이제 3차 스킬의 메익을 배우는데 데미지 안 났는데 쓰는 이유가 몬스터를 내 쪽으로 유인하기 위함이죠. 81부터 도심 중앙 같습니다. 4차 되면 이제 부메랑 스텝을 사용하죠. 처음 빼고는 금방 원킬이 났던 것 같아요. 112렙부터는 시련의 동굴에서 사냥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무난했어. 그렇게 안 좋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 173대 커닝타워를 갔는데요. 기사단이 버닝이 좀 있어서 그런가 기사단이랑 경험치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비슷비슷했다고 볼까요? 다음에 버려진 발굴지역 4로 오는데요. 자, 외눈이 퀘스트를 하는 모습이고 5시간 30분 정도 걸려가지고 섀도우를 해줬습니다. 간단한 스킬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럭키 세븐 썼죠. 한 마리밖에 안 맞고요. 더블 스텝을 쓸 수 있는데 거리가 그래서 확정적으로 한 마리 잡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스킬 세비지. 세비지가 좋아요. 스킬 4차 스킬 보스용 암살과 부메랑 스텝, 그 다음에 13 메이크와 부메랑 스텝 3개 올인했습니다. 암살은 어차피 안 써가지고. 그렇구요. 뭐 스킬은 설명할 게 없네. 템 세팅 소개를 또 해드리자면은, 자, 올텟 1% 영웅술사 4짝과 공마 올텟짝 되어있는 벨트, 오트가르트 착감 30에 041짜리 데미지 6% 써고, 병령의 펜턴트 올텟 4%에 15% 에디 0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성 주운 70% 되어있구요. 그렇게 무스벨 3세트, 월묘꼬리, 월묘견장, 부고륙 하프 이어링, 여행자의 윙글라스, 키노키오코, 포도 아래 귀걸이, 핑크빈 슈트, 015노무, 가죽샌들, 핑크빈 모자가 이렇게 육성템입니다. 섀도우 장단점, 스탠스가 없음. 장점 자체 풀공속, 기동성 하나 넣어줄만하지. 스택 쌓기, 스킬 플러스 메이. 2개씩 써줘야 돼. 요정도인가. 난이도 굉장히 쉬웠는데 요정도의 조렘 육성 난이도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 카데나 뒤쪽으로 가자. 무난했어 진짜로. 45번째 때도 200. 아 26일차구나 벌써. 26일차 6260. 키네시스 200과 함께 유니온 6320이 됩니다. 다음 캐릭터부터는 승급을 한번 하고 베테랑 5 여기까지 열리겠군요. 한양더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시스의 나이는 18세. 근데 이거 1년 지나면 나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겠지. 1년 지나면 나이를 안 먹네 키네시스는. 자, 일단 뭐 기본적인 스토리를 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21렙 정도 되네. 1차 스킬 한번 보자. 아, 미안해. 나쁘지 않은 듯 나쁜 이런 느낌이네. 35부터는 와일드 보어의 땅을 가져오십니다. 아, 이번에는 Y축이 높다 보니까 발굴 위험 지역도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51부터는 하늘 계단을 가져오십니다. 전체적으로 사냥이 나쁘지 않네. 자쿰을 잡아주고요. 3차 스킬부터가 이제 키네시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 68렙부터 메마른 사막을 가고 있는 것이군요. 키네시스 위점이 난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도 되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점프점프를 높낮이가 좀 낮아서 그렇지. 81부터 87까지 헬리시움 도심 중앙을 갑니다.
이거는 이제 공속 물약을 사기 위함인데. 다음은 커닝 타워를 맞으면 돼. 160 찍을 거 기사단을 연무장을 갔는데 지구방위 본부는 데미지가 안 돼서 아직 못 갔습니다. 처음에는 2킬이었고 갈수록 이제 1킬로 바뀌어가는 구간이었지. 나중에 한 방이라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잡으면 원전이라. 뒤에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려진 발굴 지역 4를 봤습니다. 자, 여우마을 길도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여우마을, 여우나무 중턱 3에서 했었는데 버닝이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경험치가 생각보다 좋진 않고요. 그냥 무난하다. 버닝 10단계 있었으면은 경험치 분당 6,000, 7,000까지 먹었을 텐데. 그래서 뭐 사냥터 알아보다가 결국에 이곳저곳 가다가 버려진 발굴적 4에서 했고요. 아, 간단한 스킬 설명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래쉬 1차 환영 스킬이었고요. 그다음에 메테리얼 7칸 소비되는 약간 보스기 스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사냥할 때도 도움되고요. 이거는 설치해 놓은 거. 이게 몬스터가 맞으면 게이지가 잡히고. 그리고 2차 사냥 스킬로 썼던 거고요. 사이킥을.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보통 에버 사이킥을 하면 멈추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이킹 무브를 씁니다. 그럼 움직여요. 무적 상태죠. 잡굴 팁이고요. 키네시스의 장단점. 키네시스 단점. 공속 플러스 2 부족. 스탠스 있어. 아, 나 개인적으로, 기동성 괜찮은 것 같아요. 기동성 좋다고 봅니다, 저도. 버프류 3개. PP 수급 귀찮음. 아주 굉장히 귀찮고요. PP가 아니라 만화 게이지였으면 진짜 좋았을 캐릭터인데. 너무 사기가 됐을라는. 사냥. 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경험치 도핑은 유니온 5.25%, 혈맥에반지 10%, 에픽 실용팩 50%, 몸파 물약 10%, 심 50%, 추가 경험치 50%, 경축빛 10%, 메르세데스 15%, 정밴 30%, 네오포스 10%에서 240.25%고요. 어디 쪽에 들어가야 되냐? 아, 전체적으로 딱 괜찮긴 한데. 카이저 앞으로 갑시다. 아, 내 느낌상? 아크 앞인 것 같아, 이거. 요렇게 갈까요? 어느덧 26번째 200캐릭터. 6시간 50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